안녕하세요. 햇번 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오래 묵은 휴게라를 정리해 볼 거예요.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모주는 이렇게 굳어서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요. 이쪽도 이렇게 죽은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아이들이 좀 불안하게 달려 있는 상태거든요. 이 아이들을 포기나눔을 해서 다시 심어줄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떼지네요. 이렇게 뗐습니다. 지금 달린 아이들이 이렇게 4개였고요. 요 보면 이 부분에 약간 요 썩으려고 하거든요. 이대로 두면 결국 말라서 죽더라고요. 여기 한번 볼게요. 이 보세요. 여기도 이렇게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썩었어요. 썩고 있는 중이에요. 여기도 말랐어.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떼어내고 요거 묵은 가지 두면 또 싹이 나오더라고요. 요거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뽑아내지 않고 그냥 둬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모주가 이대로 그냥 두면 모주도 서서히 줄기가 말라서 고사하고, 그 다음에 이 아이들도 서서히 잎수가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. 그래서 둘다 살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얘도 살고, 여기 모주에서도 또 굉장히 싹이 많이 나왔던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.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요 모주를 뽑아내지 않고 이대로 화분에 두고요. 요 아이들은 다시 삽목해 주겠습니다. 삽목 너무 쉬워요. 특히 휴케라 삽목 너무 쉬워요. 잎 두세 장만 남기고 잎다 정리해 준 다음에 꽂아주기만 하면 된답니다. 너무 쉽죠? 삽목 어려워하지 마세요. 이 아이가 삽목 될까 하는 그 아이들 거의 삽목 됩니다. 삽목이 잘 되느냐, 더디 되느냐, 삽목이 잘 되느냐, 어렵느냐, 삽목이 되는 용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모든 식물들은 삽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겠죠. 그런데 다 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. 마침 여기 빈 화분이 있었네요. 제가 또 하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상토 아니고 그냥 이거 다른 아이가 있던 화분인데 여기다가 바로 방금 뜯은 요 휴케라를 다듬어서 이 화분 흙에 바로 심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실험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. 이 휴케라가 저는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요 아이를 백설이는 또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. 여기를 감싸고 있던 낡은 옷은 다 벗겨주시고요.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낡은 부분 조금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. 잎을 정리해 주고 두세 개 남겨서
한 3개 정도, 3입 정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다듬었습니다. 이 아이들을 꽂아주겠습니다. 이 크라운 부분이 풀게 묻히지 않게 이 정도 심어주겠습니다.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 잘 됐습니다. 이렇게 심었거든요. 물 관리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한 달 후나 한두 달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. 삽목, 더군다나 휴케라 삽목 너무 쉽죠. 굉장히 폭이 나는 휴케라 겁내지 마세요. 굉장히 튼튼한 아이고 삽목도 잘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.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